네, 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홍준표 시장의 징계 수위가 당원권 10개월 정지는 사실 아주 가볍게 나온 거다. 상당히 봐준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윤리위가 최소한 그 탈당 권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려 했다. 홍준표 시장이 그 과하지옥이라는 사자성어를 올린 것 때문에 윤리위가 좀 많이 격앙됐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항상 어떤 사람이 벌을 받거나 처분을 받을 때 나오는 형량은 항상 완벽해요. 받을 만큼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알고 보면 이 세상이 인간이 다 운용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완벽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마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완벽한 거야. 그분이 자기 여자 마음, 그 여자 마음을 수치주는 가해자거든요. 자격 없다, 나는 대통령으로. 여자니까 자기를 수치주는 그 여자 가해자 마음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청산 못했기 때문에 항상 벌은 자기가 마음의 벌을 받는 걸 알아야 돼. 가끔 보면 TV에 나오지. 아니, 30년 복역했는데 나 사람 안 죽였어. 그럼 이건 실수라고 난리쳐. 마음의 세상에서는 실수가 없는 걸 마음으로 볼 때. 그분은 분명히 마음속에 나 같은 인간은 살인자 같은 인간이야.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자기를 수치주면서 넌벌 받아야 돼. 너 같은 인간 하면서 자기를 가해한 가해자 마음이 셌을 거예요. 그 마음이 자기가 만든 가짜인 걸 모를 때그 마음을 계속 누적이 되면 그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고 또는 우리가 보기에 어우, 저 아주 나쁜 사람이야. 저 이렇게 벌 받아야 돼. 예전에 전 그런 생각을 했거든. 왜 저런 인간이 잘 사나? 자기를 죄를 주고 벌을 주는 그 가해자 마음이 적은 거지. 근데 그벌 주는 가해자 마음이 당장 지금 내가 잘 산다고 해서 이게 안전할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두고 3대 2에서 받아. 내가 정말 남을 아프게 했는데, 그리고 나를 가해해서 나를 아프게 했는데, 가해자 마음이 벌 받는 이유는 나를 아프게 해도 벌 받는 거야. 남만 아프게 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아프게 가해해도 받아. 근데 이런 가해자 마음이, 남과 나를 아프게 한 마음이, 당장 4대 안 받아도 자식, 손주까지 가는 거예요. 3대에 걸쳐서 받는 거야. 그래서 이 홍준표 시장이 받는 벌도 자기 가해자 마음에 대한 벌이죠. 어떤 가해자냐면 자기 남자를 수치주는 가해자예요. 진 열등이지. 자기 마음으로는 자기가 열등하고 수치스러워.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막 남을 이겨먹으려고 사법고시도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분들은 다 자기 가해자가 쎄. 열등해질까 봐 자기를 학대하면서 너더 열심히 해야지. 너 열등하고 수치스러워지면 큰일 나지. 자기 열등의 약자를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보통 출세하거든. 엄청난 집착으로 그런 집착으로 그런 성공했네. 갔지. 응. 그래서 가서 윤 대통령하고 대선에서 경선을 했잖아. 졌단 말이야. 근데 이때 문제야. 딱 굽혀야 되거든. 정치인들이 되게 못 굽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서민들은 오히려 잘 굽히는 사람은 잘 굽히거든. 근데 별로 욕심이 없고 가해자가 덜한 사람이야. 막 출세하라고 하지 않았고 조금 아프면 힘들어 좀 쉬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진 것도 순순히 인정하거든. 근데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부자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세죠. 가해자 마음으로 거기까지 가는데 자기를 학대하면서 이겨먹으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꺾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좀 비판도 하고 그랬잖아. 이재명 대표 만나서 지혜롭지 못한 뭐 대통령을 뽑아놓고 뭐 삼김 시대 같은 사람을 기대했냐 하면서 차라리 자기가 됐어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 말할 때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 그게 수치해고예요. 윗사람이 들었을 때 윗사람뿐이 아니지. 아랫사람이 들었을 때도 기분 나쁘고 수치스러운 소리는 하면 안 되지, 그치? 나처럼 유튜버를 해서 일부러 수치 주려고 반성시키려고 막 하는 거 아닌 이상 본인이 같은 당에 있고 또 대통령이고. 그렇죠. 근데 인정을 하면 자기가 진 마음. 자기 진걸 인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집부리면서 인정 안한 거야. 그 가해자 마음이 뭐야? 절대 인정 못하고 고집부리는 마음이 자기 열등이를 가해하고 열등이 약자 안 되겠다고. 대통령을 인정해서 진거 인정하면 자기는 열등이 약자 되니까 죽여버리고 싶은 가해자 마음이지. 그 가해자 마음 때문에 대통령한테도 수치 주고. 이번에도 국민들이, 아니, 정치인이 국민한테 꿇어 엎드려야지. 대통령도 꿇어 엎드려야 돼요! 민심이 천심이야. 그래서 민심이 왜 천심이냐? 민심은 집단 무의식이야. 우리 국민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 의견이면 어때요? 이 집단 무의식은 정확하게 모든 걸 알아.
인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어떤 개인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 실수가 있어. 근데 집단 무의식은 거의 실수가 없어요. 다 정확하게 앞니를 예견하는 힘까지 있어. 모든 인간의 의식이 모인 거라 엄청 센 거야. 에너지도 세지만 정확해요. 그래서 꿇어 엎드려야 돼. 하늘의 뜻이니까 내가 맞는 것 같고 국민이 틀린 것 같다. 그건 자기가 틀린 거야. 국민은 틀리는 일이 없어. 집단 지성은. 꿇어 엎드려야 되거든? 대통령도? 아 근데 그래 바락바락하고 가해 피해자 마음을 쓰면서 인정 안 했잖아. 고집 부렸잖아. 그렇게 국민을 수치 주는 건 자기를 수치 주는 거야. 국민한테 못 굽히고 바락바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존경스럽고 아름다웠나? 수치스럽죠. 수치스럽지. 그러니까 여론에 질타당하고 너 때문에 우리 당이 지금 지지율 떨어지게 생겼어 하면서 당을 모욕했다고 해서 징계 내린 거잖아. 다 곤란하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해자는 항상 가해자 마음은 자기 자신도 수치 주는 가해자예요. 왜 그 저기 오늘 아침에 쇼츠 수원 지검에 가서 딱 앉아서 그게 자기 가해자야. 자기를 수치 주는 가해자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 누가 거기 가서 길거리 앉으랬나? 불편하게 퍼질러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노숙자들이야? 자기들이 노숙자처럼 앉아있게 누가 만든 자기가 있지. 그거 시킨 놈이 누구냐? 무의식 속에 가해자이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이게 부당함을 호소하고 뭐 이럴 거라고. 항상 속아 자기 가해자한테. 자기를 수치스러운 존재로 만들면 자기 가해자지. 자기를 가해한 거잖아. 그걸 보고 어떤 국민이 아우 세비 받을 자격이 충분한 국회의원이십니다 하겠어. 그치? 그런 거지. 홍주포 의원도 똑같은 거야. 자기 가해자예요. 그걸 딱 꺾어야 돼. 그래서 그 자기 가해자가 심한 사람 있으려 윗자락 가면 힘들죠. 왜냐면 못 굽혀. 그리고 강자를 한다는 게 가해자를 하고. 그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은 가해자지. 그게 어디 강자야. 멋있어 보이나? 찌질해 보이지. 두 가지 마음을 다 써야 돼. 강자는 약자로 딱 꺾는 마음. 윗사람한테 꺾고 국민 마음에 딱 꺾어줘. 멋있게. 그리고 한번 일을 추진하거나 국민을 위한 일을 하거나 정말 이렇게 뚝심 있게 국민이 원하는 걸 추진할 때는 막 밀어붙이는 강자. 절대 안 굽히는 강자. 이게 돼야 되거든. 두 개를 다 써야 되는데 이게 마음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되게 아프고 되게 억울해. 내가 이벌을 이렇게 홍준표 시장님도 억울할 수 있어. 내가 그거 몇 마디 했다고 이것들이 이럴 수 있어. 그게 틀린 거란 말이야. 모든 나에게 벌 주는 거 그리고 여론이며 나에게 오는 모든 상황은 완벽한데 이 애고가 그걸 틀렸다고 하면서 고집 부려서 필패인 거야. 국민의 여론을 대통령 입장에서 틀린 것 같고 자기가 맞는 것 같지만 맞는 거예요. 나한테 벌주는 판사조차도 내면엔 신성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완벽하게 오는 거야. 그냥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런 인간이 순천자예요. 순천자 흥. 못 받아들이고 바락바락할수록 더 아프게 맞아. 역천자 망. 조국 사태를 보고도 알잖아. 그분은 다 틀렸대잖아. 자기만 다 옳대잖아.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이렇게 역천자 망이 된 거야. 계속 SNS에다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시고. 억울한 놈이 누구냐. 안 받아들이는 놈. 그치? 그러니까 그게 죽을 때까지 굉장히 아플 거야. 근데 그게 자식도 받고 손주도 받아. 이게 얼마나 아픈 거야. 인간이 이렇게 마음을 몰라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순천자로 사는 길을 택해야 되는데 특히 정치인이나 리더 자리에 있는 분은 순천자를 택하지 않고 역천자를 하면 엄청 아파져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대통령하고 후회할지도 몰라. 그렇잖아. 거기 갈 때는 좋았겠지. 근데 그 자기 가해자 못 보고 속으로는 아우 나 자격 없는 여자야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그냥 버리고 그 마음을 인정하고 청산한 다음에 갔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가면 안 됐어. 그러면 그냥 무난하게 살 거를 온갖 치욕을 다 당하고 너무 아파졌잖아. 그치?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인정하지 못한 상태 역천자 상태에서 권력을 잡거나 큰 돈을 만지는 건 그게 화로 돌아오는 거야. 엄청난 독이 되는 거야. 독이지. 조국 장관도 저 얼마나 집안이 망가졌어. 그치? 차라리 공직에 안 나갔으면 괜찮아. 그래서 앞으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공직에 나가거나 그 유명인이 되거나 연예인도 그치? 자살하고 하잖아. 감당을 못해. 자기가 버린 가해자는 세상이 보여주거든. 최진실 씨도 자기를 수치주는 가해자가 되겠어. 여자 마음이. 근데 그걸 못 보고 그 자리까지 가니까 그냥 안티 팬들이 엄청나게 공격하지 자기 가해자 마음인 줄 모르고 그걸 못 받아들이고 괴로워서 죽어버렸잖아. 그래서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 나가려면 반드시 자기 마음을 보고
그걸 닦지 않으면 네. 앞으로는 아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에 오는 걸 우리 위대한 이슈 구독자님들도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꿈이 있어 출세를 하고 좀 세상에 나가겠어 이런 분들은 반드시 자기 마음 보고 자기를 수치주는 가해자 마음을 인정해서 그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즉 순천자 상태가 됐을 때 일을 하시고 세상에 나가셔야 될 거예요. 국민 청원하는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위대한 이슈 쇼츠 영상에서 댓글창을 클릭하면 댓글창 맨 위에 국민청원 링크 바로 가기가 있어요. 파란색 영어로 된 주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국민 동의청원 화면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이 나오죠? 이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초록색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비회원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눌러줍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아래 모든 항목을 체크해주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는 바로 이름을 입력하지 말고 아래에 보이는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에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의 진행 청원 화면이 뜨는데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란에 체크를 해주고 아래 청원 동의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